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불타는 게 보고 싶을 뿐입니다. 왜 그리 심각해? 잊지 마시고 그만 물러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도 바쁜. 만나서 반가워. 초면에 미안하지만 다 죽여버려도 되지? 쓰레기 청소를 시작해볼까? 여기가 지구인가? 보잘것없는 행성이군. 자, 가서 약해 빠진 인간들을 멸종시키고 이 땅을 불태워라. 크크크. 용케도 여기까지 왔군. 설마 온전히 너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그렇다면 너무나도 멍청하군. 크크. 너가 여기 도달하는 것까지 전부 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해. 그래서 이제 어쩔 거지? 바라기라도 해볼 텐가? 조금이라도 날 즐겁게 해주길 바라지. 크크. 드디어 완성했다. 크크크. 날 무시하던 건방진 놈들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. 흐흐흐흐. 죄송합니다, 보스. 망할 자식, 감히 내 부하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. 내가 복수는 꼭 해줄 테니 편히 눈 감아라. 여긴 맡기구나. 먼저 갈 테니 알아서 처리하도록.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는 기분을 너네들이 알아? 걱정만 너네들도 곧 느끼게 될 테니까. 크크. 절대 거절 못할 제안을 하나 하지.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죽어줘야겠어. 나도 돈 받고 하는 일이라 원망은 많아졌으면 좋겠군. 진짜로 동료가 됐다고 믿다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? 크크.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서 당황했지 뭐야. 크크크. 이건 내가 좋은 곳에 쓰도록 할게. 자, 저를 잡기 위해 모여주신 경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새벽부터 다들 고생하시네요. 오늘 여러분들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다음 범행을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. 하하하, 더 강한 자는 없느냐. 약해 빠진 놈들밖에 없구나. 시시하다 시시해. 뭐야, 저거 무서워. 자기 편도 공격하는데? 저번엔 방해하더니 이번엔 왜 도와주는 거지?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? 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뿐이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. 크크크. 제 발로 죽으러 들어오다니 죽고 싶어서 환장한 놈이군. 이 몸을 만나다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라. 야야, 잠깐만. 뼈 맞았어, 뼈 맞았다고. 이 세계는 썩었고 타락한 인간들은 심판받아야 한다. 한번 이 세계가 멸망하고 나면 정화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.